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분양이 미뤄졌던 단지들과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5월에만 일반 분양 물건 약 4만 8천여 가구가 있을 예정이죠. 알짜 단지가 꽤 있습니다. 7월에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분양하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허그의 규제를 받아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책정될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공급이 집중되어 있고 입지가 좋은 곳도 있으니까 내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번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은 청약의 황금기입니다. 입지 좋고 시세 차익이 많은 로또 분양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죠. 청약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관심 있는 물건에 꼭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분양 물건 중에서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동작구의 흑석 리버파크 자이입니다. 흑석 3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고요. 지하 5층에서부터 지상 20층, 총 26개 동이 들어서고 1772세대로 대단지입니다. 이중 일반 분양은 357세대입니다. 단지는 전용 면적 39제곱미터에서부터 120제곱미터까지 구성되어 있고 예상 분양가는 평당 2,813만원입니다. 이 84제곱미터 타입의 경우에는 9억 원 선으로 분양될 예정이에요. 주변 아파트 84 타입과 비교하면 3억에서 4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흑석 리버파크 분양 일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5월 6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별 공급 신청일을 5월 19일, 1순위 신청일은 5월 20일, 당첨자 발표는 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흑석 리버파크 자이의 위치를 같이 살펴볼게요. 이 강남권과 여의도의 중간 입지로 업무직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숭실대역과 9호선 흑석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고요. 역세권이라고 할 정도로 지하철과 가깝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하철 7호선, 9호선, 올림픽대로나 노들로, 강변북로 등 도로교통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뒤쪽에는 처달산이 둘러싸고 있고요. 인근에 현충근린공원 등 녹지공원도 있어서 실거주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흑석동은 신흥 인기 주거단지로 선호도가 높고요. 시세 차익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가점과 경쟁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서구에 있는 우장산숲 아이파크입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5층 총 10개 동이 들어서고요. 576세대입니다. 이 중에 일반 분양가구는 242세대이고요. 나머지는 조합원 물량이에요. 따라서 일반 물량은 대부분 저층이나 타워형 혹은 동향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단지는 전용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분양가는 59제곱미터 타입은 6억 6천에서 7억 원, 그리고 84제곱미터는 8억 5천에서 8억 9,990만 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9억 미만이라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단지예요. 이84 타입의 경우에 약 9억 원 선으로 분양될 예정인데, 이 주변 아파트 84 타입이랑 비교를 하면 2억 원 정도 저렴하게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약간 높은 분양가로 나온 케이스 같아요. 우장산숲 아이파크 분양 일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4월 29일에 나왔고요. 특별 공급 신청일을 5월 11일, 1순위 신청일은 5월 13일, 당첨자 발표는 5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장산숲 아이파크 위치를 같이 살펴볼게요.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이 우장산역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화곡동 자체가 실거주하기에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직주 근접이 우수한 곳이 되었고요. 화곡역의 서부광역철도와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사업 등이 교통망이 확충이 되니까 미래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2011년에 우장산 아이파크 이후에 9년 만에 분양하는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라는 메리트와 교통호재, 그리고 2022년까지 총 150개 기업들이 마곡지구에 입주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약간 높아도 경쟁률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레미안 엘리니티입니다. 용두 6구역 재개발로 진행되는 아파트이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1층, 총 16개 동이 들어서고 1048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이중 일반 분양 가구는 477세대입니다. 단지는 전용 51제곱미터부터 121제곱미터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타입이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상 분양가는 2,730만 원 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분양은 5월 말쯤 진행될 거예요. 이 역과 인접한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인데다가 요 근처에 인프라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미안 엘리니티의 위치를 살펴볼게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우이 신설선이 지나는 신설동역이 있고, 그리고 추후에 동부선 경전철이 정차할 예정인 제기동역 모두 도보가 가능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려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죠.
광화문이나 시청까지는 약 10분에서 15분대, 그리고 강남역까지는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요. 내부순환로나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진입이 수월해요. 그래서 강북권에서는 교통 이용에 있어서 꽤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 뭐 마트나 백화점, 뭐 대형 병원이나 시장 같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개발로 분위기가 뜨거운 청량리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죠. 본권도 최소 3억에서 4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물건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상계 6구역 재개발로 진행되는 아파트이고요.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29층 총 10개 동이 들어서면서 116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중에 일반 분양 가구는 721세대입니다. 해당 단지는 전용 면적 21제곱미터에서 97제곱미터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분양가는 1950만원 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4억 9천만원,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는 6억 5천만원대로 중도금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분양 일정은 특별공급 신청일을 5월 18일, 그리고 1순위 신청일은 5월 19일, 당첨자 발표는 5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의 롯데캐슬 시그니처 위치를 살펴볼게요. 4호선 상계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요. 뒤쪽에는 부람산이 자리하고 있는 이 숲세권 아파트로 보입니다. 노원구는 새 아파트가 귀한 지역이고요. 대단지에 주거 환경이 쾌적해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인근에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84제곱미터가 9억 이상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본권도 최소 시세 차익 3억 이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입니다. 자양 1구역을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 총 6개 동이 들어서면서 878세대입니다. 이 중에 일반 분양 가구는 503세대예요. 단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서 101제곱미터 사이에 있고 분양가는 3,570만원 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형이 9억 이하로 나온다면 엄청난 경쟁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자양 1구역 롯데캐슬 분양 일정은 모집 공고가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치를 같이 살펴보시면 2호선과 7호선 건대입 구역이 도보 가능하고요. 영동대교를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는 성수 재정비 촉진지구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등 큰 호재가 있죠. 추후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양 1구역 롯데캐슬은 교통뿐 아니라 서울숲, 그리고 뚝섬 한강공원, 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서울 내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해당 물건의 최대 관심사는 이 25평형이 9억 미만으로 나와서 중도금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10억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신반포 13차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롯데건설이 새롭게 고급 브랜드화한 르엘 브랜드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총 3개 동이 들어서고 330세대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 가구는 98세대고요. 단지는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에서 107제곱미터 사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근에 분양한 인근 단지를 보면 신반포 13차도 분양가는 대략 4,800만원 선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25평을 기준으로 12억에서 13억 선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인근의 시세와 비교하면 약 10억원 정도 가까이 시세 차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로또 분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반포 13차의 재건축 분양 일정은 모집 공고가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반포 13차의 위치를 같이 살펴볼게요. 3호선 잠원역과 신사역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잠원 한강공원, 센트럴시티 터미널, 서울 성모병원이나 백화점 등 이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에서 서울 내에서도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진 곳이죠. 지난 3월에 분양한 신반포 14차가 평균 경쟁률이 124.7대 1이었거든요. 신반포 13차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첨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도전해볼 가치는 있는 물건이니까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에 진행되는 서울권 분양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청약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 분양시장은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과 그리고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수요가 굉장히 몰리면서 호황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깐 동안 미뤄졌던 분양이 5월에서 7월까지 대거 좀 집중되어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을 못하셨다면 이번 분양시장을 꼭 노려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기권과 인천의 핫한 분양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센TV였습니다.